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그 어떤 그럴싸한 이름을 갖다 붙여놓는다 해도 그건 우리의 목을 치는 해고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젠 중간관리자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언제 날아올지도 모르는 칼날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시간은 제깍제깍 잘 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고될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해고 이후에 우리는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칼날은 하루하루 우리의 목을 겨누고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회사 업무 때문에 퇴직 이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시간을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일까요? 뭘 할지 몰라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걸까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경련 조사에 의하면 실직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수가 아무런 퇴직 준비 없이 회사 밖을 나왔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전반전과 그리고 해고된 뒤의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입니다. 운동 경기에서처럼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복귀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전반전이 좋았어도 작전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훨씬 경기가 활기차질 것이고 만약 전반전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작전으로 후반전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후반전의 성패를 가르는 이 중요한 시간, 하프타임을 공백기로만 보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 뭘 해야 할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위험에 처한 40, 50대가 당장 해야 할 일, 첫 번째, 회사 일을 줄이고 시간을 확보하라. 이제부터 회사에서는 여우처럼 얕게 굴자고요. 일을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년까지 회사에 남아있을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 문제일 뿐 우리는 곧 회사로부터 폐기 처분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지능적으로 좀 분산시키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무 시간 이후에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사가 마치 자기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것처럼 회사와 자신을 혼연일체시켜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에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듯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제발 시간이 없다 없다 하고만 하지 마시고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퇴직 이후 그 후반전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고용시장과 자영업 시장을 비롯해서 세상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지,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파도를 타고 넘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시야를 넓혀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유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해고 위험에 처한 40, 50대가 당장 해야 할 일. 두 번째, 시장 동향과 미래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전하자. 정말로 이 자격증을 따면 재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이 자영업을 시작하면 수익을 내면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편의점 사업, 지금도 하시려는 분 많죠. 방송에, 신문에, 인터넷에 온통 편의점 했다가 매출도 나오지 않아 직원도 못 쓰고 부부가 하루 이교대로 1년 365일 문도 못 닫고 계속해도 자신들의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넘쳐나는데도 여전히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감한 건데? 치킨집도 그렇고 커피점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라 이젠 뭘 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인데도 계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자격증은 또 어떤가요? 대표적인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2018년 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40만 6천 명이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전년도 공인중개사 응시자가 22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이들의 합격률은 한 30% 미만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 그 사업이 창업 이후 3년간의 생존율이 45.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이후 3년 정도 지나면 50%가 문을 닫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믿을 것은 자격증 뿐이다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자격증을 따서 반드시 이 일에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미래가 불안한데 뭘 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위안을 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거든. 이게 이제 먹물들의 습관인 거고 관성인 거죠. 당장 해야 할 일, 세 번째, 실무 경험을 쌓아라. 퇴직 이후에 시작할 일을 책상머리에서 머릿속으로만 그려가지고는 그거 전혀 안 되죠. 현장에 나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실제 몸으로 부딪혀봐야 전체 흐름도 알고 장단점도 알게 되고 내가 적성에 맞는 건지, 내 적성이 맞는 건지, 내가 여기에 자질이 있는 건지,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보완점이 뭔지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요식업을 창업할 계획이라면 시간을 두고 직접 주방 일을 배우고 실제 주방에서도 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리는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해서 좋은 자리에 그 샵 오픈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그냥 카운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기 딱입니다. 그리고 주방일 하는 사람들한테 다 휘둘리고요. 요즘 또 용접과 중장비도 많이 배우시던데 배우고 자격증 따서 곧바로 취업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 따고 취업을 알아보는 분이 계셨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교육기관 다니면서 자격증만 땄지 필드에서 경험이 없으니까 면접 볼 때 회사에서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자신있게 할 수 없죠. 그러다가 결국 아, 네, 초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예, 저희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상황 끝. 이렇게 되고 맙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고 전화를 돌려보지만 숙련도가 없고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고 초보자인 사람을 고용할 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지금 이 하프타임 동안 자격증 따고 돈 안 받더라도 필드에 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월급은 지금 회사에서 주니까, 나오니까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훨씬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같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니까요. 자, 다음. 해고 위험에 처한 40, 50대가 당장 해야 할 일. 네 번째, 자신의 경험, 재능과 기술을 직업으로 발전시켜봐라. 우리가 사는 지금은 바야흐로 제2의 기계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요즘이 단군 일에 돈 벌기가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디어와 창의력만 있으면 국제적인 비즈니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인 거죠. 개인이 자신만의 브랜드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세상인 거고 자신이 만든 수공예품을 전 세계에 알려 판매할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얘기인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 그리고 그 기술이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또 압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경험과 재능을 간절히 원할지도 모를 일이고요.
아이, 제발 이건 딴 사람 얘기야 라고 지나치지 마시길 바래요. 변화에 밀려내지 말고 변화의 파도를 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는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중장년 세대가 인생 후반년을 대비할 때 그냥 관성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이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데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고 전, 지금 황금 같은 하프타임 시간에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히딩크나 박항서 감독 경기를 보면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해서 반전을 가져오는 경기들이 있죠. 반전을 가져오려면,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대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끝마치기 전에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회사 일을 줄이고 시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퇴직 이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우처럼. 시장 동향과 미래를 좀 더 공부하고 파악해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찾아 도전하라. 세 번째, 실무 경험을 쌓아라. 실무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인정받으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경험, 재능과 기술을 직업으로 발전시켜라. 아셨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미루지 마세요. 칼날이 바로 턱 밑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게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50살 이후의 50년,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